빨리 밥 줘야 돼. 맘마 줘, 맘마. 그냥 먹어. 어허, 위험하네. 뭐야? 하루 종일 으르렁대고 짖기만 하지 먹진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살펴시 가서 보면은 그때서야 막 먹고 다가가니까 밥을 먹네. 절대 안 가. 부인 부르는구나. 밥그릇을 치우면 한 이틀 정도는 안 먹어. 그치, 오바이트를 하더라고, 걔가 이제. 어. 그래도 안 드시더라고요, 우리 개님은. 그래도 안 드시더라고요, 우리 개님은. 빈장 그리는 거예요? 몇 배? 어? 몇 배라고. 조금 남았을 때 왔다 갔다 해줘야 돼, 그래야 먹어. 야, 씨, 무슨 걔가 상전이야, 상전. 우리 식구들이 왔다, 다 왔다 갔다 하네? 다 먹었다! 다 먹었다! 다 먹었다! 다 먹었다! 야, 이게 지금 버릇되는 거라니까? 이렇게 해놓고 다 같이 좋아하면, 아, 다 먹었다 이러면. 왔을 때부터 이랬다니까? 그것 때문에 또 엄청 싸웠어요. 야,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얘를 키워야 돼? 적당히 좀 하자, 제가 그러죠. 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. 저희 얄리랑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신랑이랑 그냥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제발 좀 고쳐주세요, 우리 얄리죠. 우리 아이들이 울리지 않게만 좀 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박원영 선님 도와주세요. 얼마나 답답했으면, 네. 어? 이혼의 위기라고 표현할 정도로. 걔가 상전이야. 이게 되게 왜 화를 내시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에 대한 걱정과. 네. 근데 내용이 심각해요. 그러니까요. 네? 쟤는 저 사실 저만큼 안 하거든요. 네. 근데 좀 줄곧 그런 거리가. 알았어. 쓰기인지 한 거죠. 그럼요. 밥을 줄 때도. 아니, 난 처음 봤어요. 말티즈한테 정말 유독 많이 보이고 저. 주인이 나가잖아요. 네네. 그러면 밥을 안 먹고 있다가 보호자들이 귀가하면 먹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그 사료에다가 얼굴 내고 으르렁 거리는 애들이 있어요. 그냥 저게 보호자의 저 측은지심을 건드는 건데요. 저때 그냥 정말 줬으니까 놔두면 되는데 또 안 먹으면은 안쓰러우니까 또 가보고. 그치, 걱정되니까. 네.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됐구나. 예, 저렇게 됩니다. 아, 근데 아이들이 얄리가 짖으면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그 정도로 너무 무서워한대요. 네네.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그럴 수 있죠.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깥에서 계속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귀가를 했는데 얄리가 그걸 알까요? 아, 얘가 날 무서워한다 이걸 느껴서 더 짖고 하는 걸까요? 말티즈는 딱 그냥 사람 딱 보고 누가 주도자고 누가 조금 더 자유로운지를 잘 알아서 그 사람 옆에서 알랑방귀 끼는 걸로 유명해요. 근데 반려견을 키우는 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잖아요. 정서상으로도, 그렇죠? 아이, 너무 좋죠. 아, 그럼요.